이게 4월 13일 날 심었는데 지금 25일 10일 지나죠. 우리 주변지 이곳에 벌써 여기 방아다리 부분에 첫 고추가 열렸어요. 이걸 뜯어내야 됩니다. 아끼지 말고 방아다리에 첫 고추를 뜯어내야 다음 열매가 그 다음부터 열매가 잘 열리죠. 뜯어낼게요. 뜯어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잡초도 좀 해주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방아다리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 물맥을 뜯어낼게요. 이 위로 영양분이 많이 올라가라고 하는 행동입니다. 방아다리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열매는 꽃이 꺼져야 될 열매가 저기는 이거는 놔두는 겁니다. 이거는 땡초. 땡초가 아니구나. 오이고추. 오이고추예요. 첫 열매가 어디 부분이냐. 이만큼 무겠다 이거야. 좀 더 이따가 뜯어야 되겠어. 여기는 뜯을게요. 혹시 이거예요. 여기 방아다리 첫 열매. 이 귀가 이렇게 두 개 다 뜯어낼게요. 이거랑 이거랑. 두 개 방아다리 첫 열매니까. 이렇게 좀 여기가 자잘하니까 하는 겁니다. 이제 여기다가 이걸 줄게요. 쌀뜨물에 막걸리. 막걸리 침전물을 섞은 거예요. 일주일 전에 만들어놨습니다. 이걸 좀 영양 열어줍니다. 이번에는 방울토마토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. 지금 잎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꽃, 이걸 일화방인데 이 일화방 꽃을 이게 방울토마토 열리긴 합니다만 이걸 과감하게 뜯어내야 돼요. 알죠? 뜯어내야 되는 거. 이걸 뜯어내야지 그 위로 이화방부터 열매가 잘 열립니다. 이거는 기본이에요. 방울토마토 키우기 위한. 심심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게 4월 13일 날 심었는데 4월 지금 25일 10일 지났는데 이 정도 잘 자라고 있죠. 잘 자고 있는 거예요. 여기도 영양제로 막걸리를 좀 줍니다. 막걸리 쌀뜨물.